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예년보다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때아닌 얼음물 세례가 퍼지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아이스버킷 릴레이입니다. 참가자는 얼음물 샤워 미션을 수행한 뒤 지인 3명을 지목하고 이들은 또 아이스버킷을 뒤집어 써야 합니다. 지목된 상대방은 24시간 이내에 동참하거나 $100의 기부금을 내게 됩니다. 이미 빌 게이츠와 마크 주커버그가 참여했고 부시 전 대통령이 물 세례를 맞은 후 클린턴 전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아이스버킷 챌린지 대상자로 지목되었지만 얼음물을 맞는 대신 $100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응답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모금 운동은 현재 3,15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자신이 실제 루게릭 환자였던 야구선수 피터 프레츠가 처음 고안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슨 게임을 하듯 인기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오는 9월 9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한인 후보 2명이 뉴욕주 상원과 하원에 각각 출마했는데요.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한인 후보들이 11월 본선거행 티켓을 거머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16선거구 상원의원 예비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정승진 후보. 정 후보는 소상인들을 위한 5대 정책과 플러싱 강변 되살리기 사업, 상원의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척결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정 후보는 그동안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를 수십 년간 이끈 경험을 살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이민자들을 위한 공약을 함께 내세우며 이민자들의 표심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와 예비선거에서 맞붙는 토비 앤 스타비스키 현 의원은 이 지역에서 7선에 성공한 관록 있는 의원으로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 후보가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려면 한인들의 결집된 표심을 보여줘야만 승산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에 비해 주 하원 40선거구에서 재선을 노리는 랑킴 의원은 좀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 경쟁자가 없어 예비선거를 치르지 않고 11월 본선거로 직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특별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40선거구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김 의원이 재선을 무난히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주 선거는 주지사와 검찰총장, 주상하원의원 등 모든 선출직에 대한 선거가 이뤄집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첫 한인 뉴욕주 상원의원 선출을 앞두고 있어 한인들의 결집된 표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연방상원 외교위원장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 한인 후원 행사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후원에는 그동안 한미관계와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공헌한 메넨데즈 의원 후원의 밤 행사에 한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는데요. 계속해서 금홍기 기자입니다. 쿠바 이민자 2세로 이민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온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 상원의원. 메넨데즈 의원은 일본 정부에 대한 위안부 문제 공식 사과 요청과 한국 문화재 반환 운동 등 한국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입니다. 현재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메넨데즈 의원은 한미 동맹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 스타급 정치인입니다. 메넨데즈 의원에게 한인들의 영향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한인 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후원회는 한미 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메넨데즈 의원에게 한인 사회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후원회 밤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의 한인 후원회 밤 행사는 이번 주 금요일 7시부터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 파인플라자에서 열립니다. 이런 그 영향력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역할 역시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또 실제로 여기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어떤 뭔가 일을 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제 1세보다도 2세, 3세에 앞으로도 더욱더 정치에 관심 있는 자제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기회에 좋은 관계가 돼서 앞으로도 이끌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후원의 밤 행사에는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민주당 로이즈 후보가 연사로 초청돼 지지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뉴저지 한인들의 연중 최대 행사인 추석맞이 대잔치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난 19일 뉴저지 한인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연예인 섭외 현황 등 대잔치의 세부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는 신구의 하나된 조화, 스포츠와 문화를 아우르는 전통 예술이 복합된 종합 문화축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관심을 갖는 한국 연예인 공연에는 JK 김동욱의 섭외가 확정됐습니다. 나는 가수다 무대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슬픈 목소리를 가진 남자 가수로 평가받는 등 소울과 재즈, 발라드를 넘나들며 다양한 계층의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예년과 다르게 이번 공연은 양일 동안 각 40여 분의 러닝타임으로 단독 콘서트의 성향이 강해 가수가 가진 모든 역량을 선보입니다. 가수는 지금 그 제 아주 한국에서 유명하게 지금 이제 그 뜨고 계신 분이죠. JK 김동욱 씨와 그다음에 우리 2008년도 한국 홍보대사로 활동한 그 로즈 장. 작년도에도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고 마련했습니다. 그 밖에 지난해 선보여 큰 화제를 불렀던 본사 KBN 주최 동포 노래자랑 나도 가수다 무대가 올해도 선보이며 원강 한국학교 주최 뉴저지 민속 큰잔치, 선한 이웃 오케스트라의 음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한 뉴저지 한인회장배 씨름 대회와 뉴저지 청소년 태권도 문화교류시범단의 태권도 시범 공연, 뉴저지 대한축구협회 축구대회 결승전 등이 열려 문화와 스포츠를 아우르는 종합 문화축제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추석맞이 대잔치는 다음 달 19일 야외 영화 상영 전야제를 시작으로 21일 일요일까지 4일간 뉴저지 리치필드팍의 뉴 오버팩 공원에서 펼쳐집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한식당 종사자 교육이 열립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2주간 교육되는 이번 교육에 요식업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주성훈 기자입니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해외 거주 한식당 종사자들에게 경영과 서비스 및 조리 등에 관한 교육인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 한식의 기본 이해는 물론 현재 한식 트렌드 교육 및 홍보와 마케팅 전략, 조리 실습과 메뉴 개발, 위생 교육, 고객 응대법 등 경영과 조리 서빙까지 한식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식당을 경영 중이거나 근무 중인 종업원 및 예비 창업자, 취업 희망자 등 뉴욕 뉴저지 한식당 관련 종사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영화 식객과 왕의 남자 등에서 음식 감독으로 활약했던 한식 전문 교육가 김수진 원장이 강사로 나서 현지 식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밑반찬과 김치 응용 조리 교육부터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디저트 교육 및 한식 코스 요리까지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올해 뉴욕 한식당 종사자 교육은 다음 달 11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실시되며 플러싱 함지박 식당과 맨해튼 소주 하우스에서 나눠 실시됩니다. 신청 접수는 선착순 마감이며 문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면 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미주리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10대 흑인 총격 사망 사건 이후 흑인 소요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통행금지와 시위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태가 진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리주 퍼커슨시에서 소요 사태가 지속되자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17일과 18일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경찰이 인종차별적 과잉진압을 벌였다며 17일과 18일 새벽 0시 이후에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끝까지 해산 명령을 거부한 7명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문의 총격까지 발생해 여성 한 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연막탄과 체류탄 등을 발사하고 시위 참가자들은 이를 피해 도주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경찰을 성토하는 피켓을 치켜든 채 구호를 외쳤고 다른 일부는 진압 차량을 내세운 경찰을 향해 체류탄과 가스통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미주리 주 정부는 주 방위군을 투입해 치안 회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인 닉슨 주지사는 오늘 새벽 이른 시간에 성명을 내고 주 방위군을 현지에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인 경찰관의 총격으로 사망한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최소 6발의 총탄을 맞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가족들이 뉴욕시 수석 검시관을 지낸 마이클 베이든에게 요청해 별도의 부검을 실시한 결과 브라운이 머리에 2발, 오른팔에 4발 맞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민심 수습을 위해 미주리주 퍼거슨시를 직접 방문하고 연방 차원의 진상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사태 해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억울한 무기수 이한탁 씨의 25년 옥살이가 마침내 끝나게 됐습니다.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는데요. 어제 금요일 오전 11시 석방됐습니다. 친딸 방화살해의 억울한 누명으로 25년 옥살이를 한 79세 이한탁 씨의 보석 석방이 결정됐습니다. 이한탁 구명위원회 송경탁 공동위원장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에 있는 연방법원 건물에서 담당 판사가 이한탁 씨와 구명위원회를 면담한 후 이 씨를 석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씨는 구명위원회에서 마련한 퀸즈 플러싱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이 씨 구명위원회 크리스장 대변인은 우선 이 씨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하며 추후 계획은 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에 대한 이번 보석 결정으로 이 씨는 재판이 종료되기 전까지 플러싱 자택에 거주하며 재판 최종 결과를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닐런 판사는 지난 8일 이 씨 측의 민사 청원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판사의 권고문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고 검찰에게 이 씨를 앞으로 120일 내 재기소하거나 완전히 석방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재미동포 여성들의 생활정보 교환 사이트 미시 USA의 일부 회원들이 커피 전문점 카페벤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 측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피고 1인당 2,4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커피 전문점 카페 베네와 대표 김성권 씨가 미주 생활정보 사이트 미시 USA 일부 회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카페 베네 미국 법인은 최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시 USA 일부 회원들이 지난 7월 4일부터 9일 사이 웹사이트에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의 내용은 김 사장이 돈을 횡령했다, 프랜차이즈에 돈을 갖고 도주했다,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 등이 증거물로 첨부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들은 카페베네가 아무나 프랜차이즈를 열 수 있도록 한 다음 돈을 갖고 도망친다, 카페베네는 업소가 망하건 말건 상관하지 않는다, 또 본사에서는 심각한 재정적자로 해고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복추풍령과 블랙스미스라는 회사도 똑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글을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제소 대상자의 신원과 인원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고 측은 1인당 2,4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며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속에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서민경제는 힘겹습니다. 화폐 가치도 하락하면서 뉴욕주에서 100달러의 실질적인 가치는 86.66달러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기관인 세금재단은 최근 물가와 주거비용, 소득세 등의 요인을 분석해 지역별 100달러의 실질 가치를 환산한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결과 동부나 서부에 비해 남부와 중서부 지역이 대체적으로 100달러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뉴욕주에서의 100달러는 실질적으로 86.66달러 수준으로 나타나 워싱턴 DC와 하와이에 이어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미시시피는 100달러의 가치가 115.74달러로 나타나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84.60달러로 나타난 워싱턴 DC와 무려 30달러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는 미시시피 주민들의 실질 소득이 명목 소득에 비해 15%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 결과는 놀랄 만한 것이 아니라며 소득이 많을수록 더 비싸고 좋은 제품과 서비스, 주택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득세율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100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소득세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주는 켄터키로 6%인 것으로 조사됐고 워싱턴 DC가 8.95%로 가장 높았습니다. 미주리주 시위, 이슬람 국가의 미국 기자 테러, 우크라이나 사태 등 세계 분위기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아이스버킷은 그래도 살만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의 표현은 아닐까요? 아이스버킷에 이은 따뜻한 사회 만들기, 나눔의 새 유행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플로리다주에서 뒷사람에게 커피 사주기가 시작되면서 훈훈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프리허그, 손펴기 등 어려움 속에 사랑의 실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